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지난 25일 제주 지역 장마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6월 25일에 장마가 시작해서 딱 한 달 만에 종료된 건데요. 올해 장마철 제주 지역에 내린 평균 비의 양은 412.6mm로 평년에 비해 약간 많았고 장마 기간에 비가 내린 일수도 20.5일로 평년 대비 조금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장마 기간 산간에는 대부분 10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삼각봉이 2157mm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지역 산간 지역 연 강수량이 원래 6000mm가 넘기 때문에 장마 기간에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가시리는 697.5mm, 그리고 와산은 562.5mm로 중산간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왔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에도 200에서 500mm 내외로 내렸는데요. 올해 제주 지역의 경우 많은 피해가 있었던 중남부 지역과 달리 기록을 세울 정도로 많은 비가 온 건 아닙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는데요. 폭염과 함께 소나기가 자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 가운데 아열대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대기 하층으로 높은 기온과 습도를 가진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 불안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낮에 이 기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대기가 더 불안정해져서 낮 동안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자주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소나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 동안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사이 아침 기온은 26도 내외, 낮 기온은 30에서 34도로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해상 날씨입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와 6호 태풍 카눈이 중국 내륙 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해상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너울성 파도가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너울성 파도로 인해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요. 갯바위 진입은 자제하시고 시설물 관리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해안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